아, 수강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2022학년도 2학기 고려대학교 컴퓨터 프로그래밍 2 13주차 1차시 준비된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강의를 맡고 있는 유용태고요. 여러분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지난주에 공지드렸던 대로 오늘 월요일 수업은 특이하게 영상으로 이렇게 대체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을 수강하시고 수요일 대면 수업에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수요일엔 수업이 그대로 진행된다는 점 참고해 두시기 바라고요. 자, 이번 주 월수에 다룰 내용은 바로 군집화를 통한 데이터 특성 파악입니다. 여러분, 뭐 실러버스를 유심히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 컴퓨터 프로그래밍 2, 우리 강좌의 경우에는 수업뿐만 아니라 이 데이터 과학과 관련된 몇몇 내용들을 살펴봅니다. 그래서 판다스라는 이 데이터를 다룰 수 있는 도구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는데, 지금부터가 사실 본격적으로 분석이다, 데이터 분석의 단계다라고 할수 있는 것들을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와 다음 주에 우리 기사로만 접했던 뭐 인공지능, 데이터, 빅데이터 시대 그런 것들을 좀 맛을 보는 시간이다. 그래서 부담보다는 좀 흥미롭게 느끼셨으면 좋겠고요. 이번 주에는 그 많고 많은 인공지능 관련 주제들 중에서 분집화라는 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집화는 영어로 클러스터링이라고 일컫습니다. 우리 분집이라는 거는 뭐죠? 사람이 웅성웅성 모여있으면 그걸 분집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분집화의 분집은 바로 그룹입니다. 그래서 클러스터링이라고 얘기하지만 그룹핑이라고 보셔도 사실상 무방해요. 데이터가 어지럽게 놓여져 있을 때 비슷한 놈들끼리 내가 묶였다, 분집으로 묶였다라는 게 바로 분집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분집을 만들면 데이터의 특성을 파악할 수가 있겠죠. 이 친구들이 비슷하고 저 친구들이 저 친구들대로 비슷하고 이런 게곧 데이터를 파악하는 거죠. 그래서 이번 주 월수에는 분집화를 통해서 데이터 특성을 파악하는 걸 익혀보고 실습까지 해봅시다. 자, 이번 주 역시 세 가지 테마로 이루어져 있겠죠. 첫 번째는 K평균 분집화입니다. K평균이라고 하니까 약간 그 K 붙는 뭐 그런 게 생각나요. 뭐 K팝, 뭐 K무비 이런 게 생각이 나는데 K가 아니겠죠. 어떤 K인지 좀 이따가 살펴보기로 하고요. 두 번째는 밀도 기반 분집화, 세 번째는 계층적 분집화입니다. 결국에는 세 가지 토픽이 모두 분집화예요. 결국 목표는 하나입니다. 분집을 이루어보는 겁니다. 근데 어떤 식으로 이루느냐 방법의 차이다라는 거고요. 여러분 방법이 다르면 결과도 다르겠죠. 똑같은 데이터를 분집화하더라도 뭘로 하냐에 따라 과정과 결과가 모두 다릅니다. 흥미롭지 않습니까? K평균으로 했을 땐 이렇게 되는데 밀도 기반으로 했을 땐또 저렇게. 그런 차이도 미묘한 차이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아마 K평균 정도를 다루게 될것 같은데 일단 나갈 수 있는 대로 진도를 나가보도록 하죠. 먼저 K평균 분집화가 되겠습니다. 아, 앞서 말씀드린 대로 K는 코리아의 K가 아닌데 그럼 뭐의 K일까요? 알려드리기 전에 우리 오늘 풀첫 번째 문제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우리 분집화를 배우는데 사실 좀 뜬금이 없죠. 뭘 한다고? 무슨 분석을 하길래 갑자기 그룹핑을 한다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까 봐 문제 상황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여기 어떤 카페의 제품명과 그 제품의 가격, 그리고 그 제품의 판매량까지를 데이터화해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은 메뉴.csv, 블랙보드에 탑재된 메뉴.csv를 다운로드 좀 이따 받으시면, 받으실 시간 드릴게요. 좀 이따가 메뉴.csv를 받으시면 이런 시트를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제품명, 그에 대응하는 가격과 판매량이 순차적으로 나와 있죠.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비슷한 음료끼리 한 그룹으로 묶을 수 없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 스타벅스 같은데 이게 그 공짜 강좌라 브랜드를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죄송합니다. 편집하시는 선생님들. 예, 스타벅스라고 합시다. 스타벅스라고 치고 스타벅스에서 메뉴판을 딱 봤을 때 비슷한 음료끼리 구분이 되어 있잖아요. 뭐 블렌디드, 프라푸치노, 히바나 이렇게 분류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도 그룹끼리 묶겠다라는 거죠. 비슷한 음료끼리 같은 그룹으로 묶자라는 겁니다. 그러면 뭐 이런 식으로 나눌 수가 있겠다. 고가격 고판매, 효자 상품이라고 할수 있겠죠. 그리고 저가격 고판매, 저가격 저판매, 고가격 저판매 이렇게 나눌 수가 있을 텐데 뭐 어찌 됐든 비슷한 친구들끼리 같은 그룹으로 어떻게 묶을 수 있냐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러한 문제 의식에서 출발해서 분집화라는 거를 수행하게 되는데요. 자, 그 전에 우리 라이브러리 하나만 더 익히고 갈까요? 우리 지금까지 배운 라이브러리는 사실 데이터 분석 라이브러리는 아니었습니다. 우리 판다스나 아니면 매턴러닝, 시본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를
처리하거나 또는 데이터를 가공해서 시각적인 결과물을 내는 거지 분석단이 아니었죠. 그래서 분석 단계에서 쓸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라이브러리 사이킨런에 대해서 소개를 먼저 드리도록 하죠. SK런이라고 보통 줄여 표현하고 풀네임은 사이킷런입니다. 사이킨런은 파이썬에서의 기계 학습을 위해서 사용되는 대표적인 라이브러리입니다. 기계 학습은 영어로 여러분 알수 있겠죠? 머신 러닝입니다. 런닝머신 아니고 머신러닝입니다. 이런 파이썬에서의 머신러닝을 위해서 우리가 사이킨런을 활용할 수가 있겠고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클래시피케이션, 분류, 리그레션, 폐기, 클러스터링, 군집화 등 굉장히 많은 종류의 인공지능 방법론들을 직접 파이썬에서 쉽게 구현할 수 있는 라이브러리입니다. 아주 효자격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사이킨런은 임포트 방식이 단순합니다. 임포트 SK런이라는 거 여러분 참고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번 수업 들어와서 뭔가 조금 들어는 봤는데 낯설 법한 용어들이 자주 등장합니다. 인공지능이다, 머신러닝이다. 또 어찌 보면 몇몇 친구들은 이런 걸 들었을 수도 있어요. 딥러닝, 뭐 신경망 이런 것들이 많다든지. 그래서 여러분이 피상적으로 들었을 법한 이런 용어들을 정리 먼저 하고 정리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딥러닝, AI, 머신러닝, 뭐 굉장히 많은 용어들을 들어봤을 텐데요. 이렇게 구분 지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더 넓을수록 더 넓은 개념, 에리어가 더 넓을수록 더 넓은 개념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밑에 연표도 나와 있죠. 대략 이 정도에 태동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가장 먼저 살펴볼 가장 넓은 개념은 바로 Artificial Intelligence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왼쪽에 고개를 돌리면 AI 두 글자가 보이죠. 우리가 얘기하는 AI라는 게 Artificial Intelligence의 준말인 거고요. 이건 한국말로 인공지능이 되겠습니다. 결국 인공지능이라는 게 가장 큰 개념인 거고요.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말 그대로 뭡니까? 인공지능이죠. 즉, 어떠한 문제, 주어진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의 지능을 모사하는 경우, 사람의 지능을 따라가는 경우로 우리는 인공지능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전 세계를 떠들썩하게 했던 알파고 기억나십니까? 아마 알파고가 떠들썩했던 시절에는 여러분께서는 초중고 시절이었을 것 같기도 해요. 자, 그 알파고 같은 경우에는 결국 사람의 기법을 보고 모사하면서 자신만의 기보를 찾아나간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 바둑의 승리라는 문제 해결을 위해서 사람의 지능을 모사한 겁니다. 그래서 알파고를 인공지능이다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자율주행차 같은 경우에도 어떻습니까? 결국 인간의 주행 패턴을 어느 정도 모사한다라는 걸 해결하기 위해 주행, 안전한 주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이 인공지능이다. 굉장히 넓은 개념이다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한 차원 더 좁게 들어가는 내로우한 개념이 바로 ML, 머신러닝이 되겠습니다. 머신러닝 뭐라고 했죠? 기계학습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이름 그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늘의 핵심은 두려움을 줄이는 거예요. 오늘 배울 내용들은 사실 새로운 거지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두려워하지만 않는다면 꽤나 재미있게 볼수 있는 것들이에요. ML, 머신러닝, 기계학습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기계가 학습을 하는 겁니다. 우리 학습이라는 건 뭐죠? 열심히 시험을 위해서 학습한 다음에 시험을 보는 거잖아. 그것처럼 기계도 학습이라는 거, 러닝이라는 걸 수행합니다. 그래서 그 학습을 거듭할수록 기계가 발전하는 우리는 그거를 머신러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기계에게 이런 문제가 주어졌다고 합시다. 사진을 딱 줘. 기계 입장에서는 처음 보는 사진이에요. 근데 그 사진은 강아지나 고양이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 사진을 보고 강아지다, 고양이다, 기계가 판단을 내려야 하는 이런 문제를 생각해 보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런 베이스도 안 돼요. 아무런 사전 지식도 안 주고 기계한테 사진 던져주고, 예를 들어, 보더콜리 딱 던져주고, 이거 강아지야, 고양이야? 물어보면 기계는 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를 해야 돼요? 강아지 사진 수백 장을 주면서 다 따라해봐, 강아지. 이렇게 강아지를 학습시키고, 또 고양이 사진을 수백 장 주면서 이건 고양이야. 자, 털이 이렇게 생겼고, 노란색이고, 고양이라는 이미지를 학습을 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기계는 이제 강아지 고양이를 더잘 분류할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학습과 경험을 거듭할수록 기계가 발전하는 경우에는 머신러닝, 학습하는 기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그것보다 더 좁고 더 최신되면 뭐냐? 더 깊이 우리가 점점 들어가고 있죠. 그래서 딥러닝이라는 게 가장 애로
비판 단계에 있는 개념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딥러닝이라는 것은 특수한 도구 하나가 필요합니다. 신경망이라는 걸 필요한데, 우리가 뉴럴 네트워크 뭐 이런 걸 들어보셨을 거예요. 신경망이라는 것은 인간의 신경체계, 우리 뇌에서의 인간의 신경체계를 모사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우리가 신경망 기반 해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신경망을 기초로 학습이 수행된다. 우리는 그걸 딥러닝이라고 말을 합니다. 자, 이렇게 인공지능 기계학습 딥러닝을 구분을 해봤고요. 우리가 이번 주와 다음 주에 배울 것들은 바로 이 인공지능, 넓게 봤을 때 인공지능에 해당하는 방법론들을 배운다라는 겁니다. 아, 그러면 오늘 배울 군집화도 AI에 해당하나요? 그렇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군집화라는 AI에서의 방법론의 하나를 학습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데이터 군집화의 시작은 바로 K평균 군집화와 함께 가도록 하겠습니다. K평균 군집화는 K-means clustering이라고 영어로는 표현을 하는데요. 여기서의 K, 대체 뭐였을까? 군집 횟수가 K가 됩니다. 아, 그럼 얘는 사전에 그룹 횟수를 결정하는구나라고 알 수가 있겠어요. 우리 방금 전에 카페 메뉴 군집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잖아. 근데 뭐를 얘기 안 했냐면, 군집을 몇개 할지 얘기를 안 했습니다. 가격, 고판매량, 저가격, 저판매량 이런 식으로 나누면 4개가 될 텐데 사실 반드시 4개로 나눌 이유는 없잖아요. 군집이 3개일 수도 있고 메뉴판에 군집이 5개일 수도 있고 그래서 그 군집 개수 K를 미리 정하고 가자가 K평균 군집화의 골자입니다. 그래서 K가 5면 군집 개수 5개 그룹인 거죠. K가 3이면 군집 개수 3개 3그룹이 되는 겁니다. 자, 이 K평균 군집화가 돌아가는 원리, 수학적으로 더 깊이 들어갈수록 복잡하거든요. 여기 지금 수학 전공자만 계신 게 아니잖아. 그래서 아주 간단한 원리만 소개해드리고 바로 실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우리가 군집을 예를 들어 3개라고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오른쪽에 여러분 점들 보이죠? 초록색, 그리고 어지럽게 흩어져 있는 점들이 보이는데 이 점들을 K평균 군집화로 할때 K를 3으로 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러면 뭐가 된다? 자, 세 그룹으로 지금부터 헤쳐 모여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세 그룹으로 헤쳐 모이게 되면은 각 그룹별로 중심이랄 게 존재하겠죠. 예를 들어서 지금 오른쪽의 경우에는 군집화가 됐다라는 가정하에 중심이 요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대략 그린 겁니다, 여러분. 요 셋이 되겠죠. 여러분, 좋은 군집화라는 건 뭘까요? 이 중심으로부터 데이터가 많이 안 떨어져 있을수록 좋은 군집화죠. 예를 들어서 내가 군집을 이렇게 하면은 지금 오른쪽에 제가 점 찍은 것과 같이 하면은 비교적 잘된 군집화입니다. 왜? 초록색의 시선에서 봤을 때는 이 빨간 점이랑 별로 멀어요. 이 근처에 다 있다라는 거지. 그리고 이 검은색 그룹 차원에서 보더라도 빨간 점이랑 별로 안 멀어. 그러니까 자기들 중심과 별로 안 멀게 좋은 일 모여 있다는 거지. 이런 게 바로 따봉, 좋은 군집이라는 건데, 예를 들어 내가 군집화를 넘어뜨려 이렇게. 벌써부터 악랄한 군집인 게 느껴집니다. 아, 그죠? 이렇게 세 개의 군집으로 나눈다라고 했을 때, 오른쪽보다는 별로인 게 분명합니다. 근데 당장 가운데 군집만 보더라도 중심이 한 이쯤 될 텐데, 너무 멀리 떨어져 있잖아. 그래서 더 좋은 군집은 중심으로부터 군집 내 데이터가 별로 안 떨어져 있는 군집화다. 바로 오른쪽과 같다라고 소개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최적의 군집을 찾는 방식이 이렇다라는 더 자세한 수학적 수식은 우리 강좌에서는 다루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K-means, 결국 군집 내부의 데이터들이 중심으로부터 멀리 안 떨어지도록 계속해서 중심을 바꿔나가는. 자, 더 설명을 드리자면은 앞서 제가 이 중심이 이렇게 안 떨어져 있는 군집이 좋은 군집화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한 발짝만 더 나아가서 소개를 드리자면 결국 이 K-means라는 거는 끝없이 반복이라는 걸 합니다. 아니 왜 군집화인데 뜬금없이 반복을 하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는데 반복이라는 거는 더 좋은 군집을 찾아나가기 위한 과정이에요. 예를 들어서 초당에는 어떻겠어요? 데이터만 주어져 있을 때 내가 군집 중심을 어떻게 알아? 내가 기적적으로 아 대충 보니까 한요 정도 요 정도 요 정도의 중심이 있으면 좋겠다.
이건 여러분 사기입니다, 사기. 어떻게 이렇게 중심을 완벽하게 찾아요? 그래서 초반에는 어떻게 한다? 내가 대충 찍어. 뭐한 중심 대충 이 정도에 하면 되지 않을까? 근데 막상 분집화를 해보니까 분집이 별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 중심이 이게 좀 별로네. 이렇게 이동해볼까? 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 이 반복이 끊임없이 이루어지면서 좋은 분집 중심이 결정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반복이라는 건 이렇게 이루어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고요. 자, 그래서 주어진 데이터를 반복을 통해 분집화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머리를 많이 쓸 필요가 다행히 없습니다. 왜? 파이썬이 대신 다 해주니까. 자, 필요한 라이브러리들을 먼저 불러오도록 할까요? 웹러리는 왜 불러오나? 이따가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판다스는 우리가 데이터를 CSV나 엑셀 같은 형태로 불러올 거기 때문에 판다스가 필요하겠고요. 자, 오늘 백미, 사이킨런을 이용해서 분집화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사이킨런, 그 중에서도 클러스터에서 import kmin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kmin 알고리즘을 적용하기 위해서 사이클론 클러스터에서 kmin들을 불러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밑에는 뭔가 익숙하네요. 우리 도화지 펼치고 도화지 사이즈 설정한다는 거 있지 않으셨죠? 자, 사이클론에서 kmin들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작성을 하면 되겠습니다. 좀 이따 같이 코딩 해볼 겁니다. 라이브로. 자, 판다스에서 menu.csv를 readcsv를 이용해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모르니까 엔진 파이썬을 설정해 둘게요. 자, 그리고 나서, 그러고 나서 우리가 df데이터라는 거를 따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뜬금이 없어 보이실 수도 있어요. 근데 왜 이렇게 하냐? 여러분, menu.csv를 열어보면 아시겠지만, 뭐뭐뭐 있어? 메뉴명, 가격, 판매량이 있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근데 기계 입장에서는 아주 쓸모없는 열이 딱 하나 있습니다. 메뉴명, 가격, 판매량 중에 뭐가 쓸모없을까? 그렇죠. 메뉴명은 사실 쓸데가 없습니다. 아니, 무슨 메뉴인지 아는 거 중요한데 왜 쓸모없어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 계실 텐데, 기계 입장에서 분집화가 지상 최대 가치. 즉, 순서대로 열을 받아서 비슷한 숫자들끼리만 마구잡이로 매칭하고 싶단 말이야. 뭐, 7,000원, 6,900원? 비슷하잖아? 하면서 매칭을 하고 싶어. 근데 그 과정에서 얘가 딸기 스무디인지 블루베리 스무디인지 어떻게 뭐 관심이 있겠어요? 관심이 없죠. 텍스트 데이터는 봤더라도 비슷한지 아닌지 판가름 할 수가 없잖아. 그래서 이 텍스트 데이터는 의미가 없기 때문에 가격과 판매량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DF 데이터를 따로 추출하는 겁니다. 열들 추출 어떻게 하더라?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LOC나 ILOC를 활용할 수가 있겠죠. 생은 다 살리고 열은 가격과 판매량만 남는 우리 LOC로 이렇게 DF 데이터 진짜배기 값들만 추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K-means라는 거를 선언을 할 텐데 여러분 이번 주에 제가 굉장히 많이 사용할 표현이 있어요. 우리 분집화나 나아가서 뭐 머신러닝 방법론, 인공지능 방법론 같은 경우에는 파이썬에서 어떤 식으로 하냐면 공장을 만들고 그 공장을 돌리는 방식으로 수행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kmin으로 메뉴 데이터를 분집화하려고 해. 그러면 나는 뭐부터 해야 되냐면, 자, 여러분 지금부터 kmin 공장 오픈합니다. 라고 해야 돼요. 여기서 아직 데이터를 넣기는 전입니다. kmin 공장 오픈하겠습니다. 아, 지금부터 kmin 할 거야. 라고 선포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데이터를 투입합니다. 느낌이 오시나요? 두 단계입니다. 두 단계. kmin 하겠다. 데이터 넣겠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그렇잖아요. 내가 라면 공장에서 라면을 제조하려면 그러면 컨베이어 벨트부터 쌓아 올려야지 라면 재료를 먼저 쌓아. 그러지 않잖아요. 공장을 다 만들고 재료를 투입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방식을 거쳐야 한다. 자, 여러분이 보고 계신 이 K-means 밑줄을 한번 쳐드릴까요? 자, 이 줄이 바로 공장을 오픈하는 단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 지금부터 K-means 쓸 거야. 무슨 데이터로 쓸지 모르겠지만 일단 쓸 거야. 자, 그러면 공장을 오픈하기 위해서는 공장의 세부 설비 옵션들을 결정해 줘야 됩니다. 대표적인 옵션이 뭐냐면 K예요. K가 뭐였더라? 군집의 수였죠. 아, 공장에서 군집 몇개 만들 건데요? 4개 만들겠습니다. 아, 공장에서 랜덤 스테이트 뭘로 설정할 건데요? 0으로 설정하겠습니다. 자, N 클러스터즈는 설명드렸습니다. 랜덤 스테이트라는 게 대체 뭘까요? 오른쪽 팁을 보면 아시겠지만 랜덤 스테이트는 초기 중심, 정확히 말하면 초기 군집 중심이 되겠습니다. 제가 방금 전에 지나가듯 설명드렸던 말 기억나십니까? 기적적으로 정확한 군집 중심을 처음부터 설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눈 감고 탁 찍어.
군집을 4개를 만들어 달라고? 그러면 대충 여기 찍어보지. 틀리면 수정하면 되니까. 더 발전하면 되니까. 그래서 이 토기 군집을 설정하는 거에 있어서는 사람이 개입할 수가 있겠습니다. 토기 군집을 딱딱딱 찍을 수도 있고, 딱딱딱 다르게 찍을 수가 있죠. 그래서 초기 군집을 뭘로 설정할 거냐를 이 랜덤 스테이트 값에다가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숫자를 넣으시면 됩니다. 777, 21, 34 이런 숫자들을 넣으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질문 주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랜덤 스테이트를 동일한 값으로 넣으면 동일한 중심을 설정하나요? 그렇습니다. 사실 그게 핵심이에요. 여러분 랜덤 스테이트를 안 주면은 언제 돌리냐, 그리고 스테이트 값으로 얼마를 돌리냐에 따라서 매번 다른 결과가 나옵니다. 근데 내가 똑같은 값으로 쏴줬어. 초기 중심을 똑같이 설정에 따라. 그러면 동일한 알고리즘을 따르기 때문에 동일한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결국에 일치성을 위해서라도 보통 랜덤 스테이트를 설정한다라는 겁니다. 여기서는 0으로 둘게요. 0으로. 자, 공장을 만든 다음에 뭐 한다고 했죠? 공장에다가 데이터를 쏴준다. 화면 재료를 얹어준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제가 지금부터 푸른색으로 표시해드릴 fit과 predict가 있습니다. 자, fit이라는 거는 공장을 직접 돌리는 겁니다. 우리 방금 전에 데이터 이쁘게 추출했잖아. 메뉴명은 필요 없으니까 가격과 판매량만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렇게 따끈따끈 추출한 가격과 판매량 데이터를 공장에 올려놔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왜 바지 핏이 참 좋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데이터 핏이 참 좋다 할때그 핏입니다. 데이터를 공장에 꼭 맞게 끼워 넣는다. 그게 바로 핏이라는 거고요. 공장 이름을 우리가 뭘로 지었습니까? KM으로 지었잖아. K민자 주말. 그렇기 때문에 KM 공장에다가 내가 핏 하겠다. 아, 재료 어디 있어요? DF 데이터에 있지요. 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핏만 하고 우리가 뭐를 안 했냐면은 프레딕트를 안 했어요. 즉, 핏만 하게 되면은 열심히 계산을 해서 군집 중심을 멀끔하게 찾지만 정작 각각의 메뉴가 어느 군집에 할당되는지는 우리가 아직 계산을 안 해봤다라는 딸기 스무디가 몇번 군집인지를 알아야 될것 같아요. 그게 중요하잖아. 그래서 그건 프레딕트에서 하겠습니다. 각각의 음료를 만들어진 4개의 군집, 해당한 4개의 군집에 할당, 7 할당하는 거는 프레딕트에서 가능하다라는 거고요. 역시 KM 공장에서 할당까지 해주셔. 데이터들을 말이죠. 그 결과는 리절트에다가 저장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코드를 작성해 볼게요. 여러분 모두 콜앱을 지금 켜주시겠어요? 콜앱 텀과 동시에 이 menu.csv 안 받은 분들은 이그 블랙보드에 들어가시면 압축 파일 형태로 제가 데이터를 싹다 올려드렸습니다. 거기서 menu csv까지 압축 해제하시면 되겠습니다. 일시정지 하고 다운로드 닫고 다시 콜앱만 켜고 오시기 바랍니다. 타이핑은 저랑 같이 할게요. 자, 여러분 화면이 다시 보이실 겁니다. 저희 함께 K-means 클러스터링 해보도록 하죠. 참고로 저는 이 데이터들을 이미 넣은 상태입니다. 여러분은 데이터를 다운로드 받으셨다면 menu.csv를 이 탐색 창에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넣는 방법은 알고 계시죠? 자, 우리 알고리즘을 수행을 위해서 본격적으로 라이브러리부터 가져오도록 합시다. import matplotlib.pyplot.splt. 왜 가져오는지 모르겠지만 가져오라니까 가져올게요. 판다스 에듀 사이클론의 클러스터에서 K-means를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왕 가져온 거 도화지 설정까지 하죠. 자, 이렇게 도화지 설정까지 한 상태에서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 보니까 K-means를 실제로 하는 과정이지요. 우리가 menu.csv 잘 있는지 확인하고 그 상태에서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CSV 파일을 불러오는데 혹시 모르니 엔진 파이썬 을 설정하고 데이터 프레임에다가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DF로 건드리면 되겠습니다. 이왕 혹시 모르니까 DF 열어보죠. 한글 깨지지 않고 예쁘게 잘 나옵니다. 제품명, 가격, 판매량 총 24개의 메뉴가 있군요. 자, 우리는 지금부터 K-means를 이용해서 메뉴들을 군집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먼저 쓸데없는 열들은 날려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F명, 요 열은 어떤 값이든 근대파에 영향을 안 줘. 뭐 망고 요거트 글자 가지고 구입할 거야? 아니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데이터 프레임을 만드는데 멀끔하게 숫자만 남긴 거. 행은 전체, 열은 가격과 판매. 이렇게 둘만 남기고 혹시 모르니 DF 데이터도 잘 추출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네요. 우리 순서 동일하게 24개의 메뉴가 가격과 판매량만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신나게 공장을 돌리겠습니다. KM이라는 이름의 공장을 돌릴 거고요. 공장은 K민즈를 근간으로 작동을 합니다. 나 지금부터 K민즈 할 거야. 알겠어. 알겠는데, 공장을 어떻게 돌릴 거야? 나는 4개의 관집을 만들 거고, 초기 중심은 0으로 설정할 거야. 자, 공장 옵션을 완벽하게 설정했다면, 우리는 공장을 돌릴 일만 남았습니다. 지금부터는 KM이라고만 불러주면 됩니다. 공장명을 그렇게 했으니까. 자, 공장을 돌리는데, 데이터 방금 전에 이미 추출해놨는 거. 이제 핏을 이용해서 완벽한 군집 중심, 아주 탁월한 군집 중심을 열심히 내가 알아서 찾아나가도록. 우리 다행히 계산을 안 합니다. 참 좋죠. 이렇게 알아서 찾아나가도록 핏을 신나게 돌려주시면 되겠고요. 중심만 찾으면 쓰나, 각각의 메뉴가 어느 군집으로 활성될지 안 알려줘야지. 를 이용해서 어느 군집이 활동되는지 리절트에다가 적어놓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공장을 만들고 데이터를 쏴준다. 그걸로 부족해서 탈당까지 해준다라는 겁니다. 실행 한번 해볼게요. 아, 뭐 아무것도 안 나옵니다. 지금 얘는 아마 도화지를 이렇게 세팅했는데 정작 안 그려서 나온 문제인 것 같아요. 아, 아무것도 출력이 안 되는데 그럼 얘가 아무것도 안한 건가? 출력하라고 안 했잖아요. 적어도 result는 출력하라고 했어야 돼. result만 한번 똑 띄어서 보죠. 숫자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여러분 세보면 아시겠지만 숫자가 24개입니다. 숫자가 24개다? 음료도 24잔이었는데. 한편 result는 뭐더라? 음료의 군집 할당이었는데. 아, 0번째 음료는 빵번 군집. 1번째 음료도 같은 빵번 군집. 2번째 음료도 같은 빵번 군집이야. 3번째 음료가 2번 군집이야. 4번째 음료가 2번 군집이야. 이렇게 됐구나라는 겁니다. 실제로 여러분 군집 종류도 몇 개예요? 0, 1, 2, 3번 군집까지 4종이잖아. 아, 이 친구 성능 확실하네. 4개를 바탕으로 K민트 하라고 했더니 딱 4개의 군집으로 나눠주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거를 해석하기가 조금 별로입니다. 왜? 0002211. 내가 원본 데이터랑 다 대조해야 돼. 그럴 수 없으니까 좀 예쁘게 가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우리 군집화의 핵심은 최고의 중심 위치를 찾는 거다라고 얘기했죠. 그 중심 위치를 알고 싶으면 우리가 공장에다 물어보면 어디 공장? 좋은 군집 중심 찾았다는데 그거 뭐야? 라고 물어보면 우리가 알려줄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클러스터 센터즈 모두 하이픈이 아니죠. 언더밖에 없다는 거에 유의해 주세요. 그러면 군집 중심이 이렇게 나온 걸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 딱 보니까 0번 군집 경우에는 판매량이 좀 저조한 친구들이 모였구나. 네? 4만 잔밖에 안 되잖아요. 군집 중심. 반면 3번 군집의 경우에는 판매량 끝장나는 친구들이 모였다는 걸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하고 싶은 건 뭐? 이 결과를 예쁘게 붙여 넣는 것. 어떻게 붙여 넣을까면 그러면 DF 있죠. DF에 메뉴명, 가격, 판매량이 싹 있었잖아. 거기에 열 하나를 추가할 겁니다. 근데 여러분, 데이터가 있을 때그 데이터를 통짜로 열로 추가하는 거예요. 글쎄요, 여러분 아직 안 배우시지 않았나요? 우리 판다스 배웠을 때는 약간 생소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배운 문법을 그대로 차용하면 열을 추가하겠다? 그럼 결국 열을 컨트롤하겠다라는 겁니까? DF 에러치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행과 함께 열에는 result를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이게 똥까지 같이 무슨 소리냐라고 하실 수 있겠는데 여러분 제가 지금 음영 처리한 예를 우리가 아는 선에서 우리가 아는 그대로 한번 해석해 볼까요? 에로시는 행렬 추출이었는데 행은 모든 행, 열은 리졸트. 근데 원본 데이터 프레임엔 리졸트가 없는데 얘는 곧 뭐가 되냐면 리졸트라는 새로운 열을 그냥 만들라라는 거예요. RESULT라는 이름의 열이 없으니까 그냥 너 만들어 라는 겁니다. 뭘로 만들어? 변수 result로 만들겠다라는 거죠.
얘를 실행하면 역시 만들기만 했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나와. 이 데이터 프레임을 봤을 때 아, 리졸트 열이 추가가 됐고 완벽하게 군집 데이터가 쏙 들어갔다. 000-2211, 000-2211 우리가 원하는 대로 쏙 들어갔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입문법이 좀 까다로울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뭐 모든 행과 리졸트라는 새로운 열에 대해서 데이터를 쏴준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군집화가 진짜 예쁘게 되는지. 지금 보시면 밀크티 파인애플 요거트, 망고 요거트는 비슷합니다. 왜 비슷해? 다 나쁜 상품들이거든. 판매량이 좀 더 저하한 상품. 그래서 비슷한 군집에 모였고 얘네들보다는 좀 판매량이 괜찮고 가격도 비슷한 친구들이 2번으로 갔다.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3번 군집은 명품 군집이다라고 얘기했죠. 판매량 끝내주는 친구. 이 친구들이 3번 군집에 갔다. 에이스들만 모였네요. 돌테라도 많이 팔려. 레몬티 많이 팔려. 유자차 많이 팔려. 자, 이렇게 군집화가 우리 생각보다 빠르고 예쁘게 됐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뭔가 좀 아쉬운 게 얘를 시각화해서 보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얘는 그냥 우리가 데이터 자체를 보는 거고 얘를 뭔가 그래프로 시각화, 비주얼라이제이션 하면 더 좋지 않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산더모 스펙타클러스로 시각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뎁트러닝까지 온건 지금의 추진력을 얻기 위함이었구나라는 겁니다. 자, 모가지 만드는 거 다시 한 번만 더 가져올게요. PLT 피규어를 한번더 가져오고 이제 스캐터를 그려두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산더모 그리는 거 잊지 않으셨죠? PLT 스캐터를 이용해서 그릴 수가 있겠고요. 자, df.loc. 자, 이렇게 우리가 네, 산점도를 그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첫 번째로 DFLOC 어쩌고저쩌고를 넣고 DFLOC 두 번째로 어쩌고저쩌고를 넣고 C를 넣는데 이 문법이 좀 생소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문법을 좀 소개해드리고 넘어갈게요. 일단 저랑 같이 타이핑부터 합시다. 얘를 실행하면 예쁘게 산점도가 나와요. 그 결과를 보기 전에 이 문법부터 좀 가볍게 훑어보고 가자. PLT 스캐터라는 건 뭐냐면은 PLT에서 산점도를 만들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총 크게 봐서는 세 가지를 봤습니다. 얘가 첫 번째, 얘가 두 번째, C 값이 세 번째라는 건데, 자, 그러면 얘는 각각 무엇을 의미하냐?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산점도라는 거는 가로축, 세로축이 모두 존재해서 점들을 각 데이터에 해당하는 위치에 찍어서 그걸 삼고 돼 있는 정도를 보겠다라는 그림이에요. 결국 x값과 y값이 모두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xy를 각각 받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c를 받는 게 얘는 뭐냐면 컬러링. 컬러링을 어떻게 하겠느냐? 이 result, 즉 우리가 0, 1, 2, 3 군집으로 나뉜 거를 우리가 서로 다른 색상으로 구분 짓겠다라는 거예요. 아, 내가 지금 산점도를 찍을 건데 그냥 분포를 보고 싶은 게 아니라 다른 군집에 있는 메뉴들은 예쁘게 다른 색상으로 컬러링하고 싶어요. 그럴 때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C를 컬러로 생각해서 C equal result라고 보면 되는 겁니다. 아, 군집이 다르면 다른 색깔로 칠해줘라는 겁니다. 이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X, Y 할당된 군집 따라 색상 구분을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문법을 작성한 거다라고 이해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X, Y가 왜 이런 식인지 보이시죠? 여러분, 산점도의 X에는 뭐가 들어가요? 가격이 가로축에 들어가야 되는데 가격 어디 있어? 이 열이잖아. 이열 불러오려면 어떻게 해? 데이터 프레임에 LOC 찍어서 가격 열만 불러오세요. LOC 찍어서 판매량 열만 불러오세요. 그래서 이렇게 문법적으로 작성했다라는 겁니다. 결과 한번 볼까요? 야, 예쁘네요. 이렇게 가로에는 가격 4,000원부터 8,000원, 세로에는 판매량 4만 장부터 9만 장 정도까지. 에 맞춰서 군집화가 이루어졌는데 심지어 군집화도 너무 잘 됐어. 웬줄 알아? 자, 이렇게 든든하게 고판매량을 책임지고 있는 친구들이 같은 건지, 그리고 중위권, 중상위권 메뉴들이 같은 건지,
그리고 그냥 평범한 메뉴들이 같은 군집, 그리고 비교적 저업한 매장인 친구들이 같은 군집을 형성하는 걸알 수가 있겠습니다. 진짜 비슷한 친구들끼리 잘 구분했구나. 날카롭게 본다면 이런 질문을 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아니, 내가 분명히 가격과 판매량을 기준으로 군집화하라고 했는데, 이거 지금 정작 보면 판매량이 가장 으뜸인 거 아닌가? 왜 판매량만 기준으로 군집화되고 가격은 좀 소외된다?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 그게 더 효과적이라고 기계가 판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기계라고 이렇게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기계라고 해서 이렇게 군집화 못하게 된 거지. 이렇게도 할수 있습니다. 즉, 가격이 우선시되게 군집화할 수 있는데, 기계가 판단한 결과 초기 중심 기준으로 계속 중심으로 옮겨나가다 보니 이렇게 군집화하면은 중심으로부터 데이터가 더 멀어진다고 판단한 거예요. 그래서 좀더 가까워지기 위한 결단을 이런 식으로 내린 겁니다. 그러면은 결국 초기 군집 중심에 따라 또 데이터의 양상에 따라 조금 조금씩 군집화의 결과가 다르겠죠. 그것까지 유추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두 가지 슬라이드만 더 보고 마치도록 할까요? 첫 번째, 군집화에서 군집 개수를 내 마음대로 결정해도 될까? 우리가 K평균 군집화에서 K라는 거는 군집의 수를 의미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방금 전 같은 경우에는 메뉴를 구획화하기 위한 군집의 수를 4로 제가 임의로 설정했습니다. 내가 막 그래도 예를 들어서 K가 2일 수도 있고, 3일 수도 있고, 18일 수도 있고, 25일 수도 있고, 다양하잖아. 왜 K를 굳이 내가 억지로 딱 설정해야 하는 걸까? 바꿔 말해서 군집 개수를 진짜 그냥 임의로 설정해도 되는 걸까? 사실 군집 개수를 설정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들이 있습니다. 정답은 없어요. 정확한 답은 없지만 군집 개수를 설정하기 위한 방법들이 있는데 대표적인 게 바로 L보기 메서드가 되겠습니다. 최적의 군집 개수, 이 K 중에서도 최적의 K를 알아내기 위한 방법이 여럿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L보 메서드. 왜 L보 메서드냐? 여러분 잘 보세요. 팔꿈치랑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L보 메서드라는 거고요. 이 뜬금없는 그래프는 뭐냐? 이 뜬금없는 그래프의 가로축은 군집 수를 의미하고요. 세로축은 오류 제곱합을 의미합니다. 오류 크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류라는 거는 뭐겠어요? 이 군집 중심이 여기 딱 있을 때 군집 내부의 데이터들이 떨어져 있는 점. 그게 곧 오타, 오류가 되겠죠. 자, 그 오타의 크기를 SSE라고 나타낸 겁니다. 자,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군집이 드립다 많아집니다. 겁나게 많아져. 24개의 메뉴들을 구분하기 위해서 한 20개의 군집을 쓴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오차가 늘겠습니까? 줄겠습니까? 24개의 메뉴들을 아주 많은 군집들로 이렇게 마이크로하게 나눈다면 군집이 너무 다양해져요. 그러니까 나한테 꼭 맞는 군집들이 생길 거기 때문에 오타는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24개 메뉴를 20개의 군집으로 구획하는 게 의미가 있습니까?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카드사, 비즈니스 애널리틱스 팀에 있다라고 합시다. 카드사의 팀에 있는데 내가 과제를 받아요. 우리 카드 이용 고객이 300만이다. 이 회사 카드 이용 고객이 300만인데 300만을 적절히 그룹핑해서 카드 종류들을 만들어봐라. 그러면 보통 생각하는 게 뭡니까? 한네 종류로 그룹을 구분해서 뭐 M카드, Z카드, E카드 이렇게 구분하겠죠. 근데 예를 들어 내가 오타를 줄이기 위해서 300만 고객들을 300만 군집으로 나눴습니다. 그러면 그 보고서는 통과될 리가 없겠죠. 그래서 우리가 오차가 줄기 위해서는 군집 개수를 늘릴 수밖에 없고, 근데 군집 개수 늘리면 분석의 의미가 없어진다. 그럼 결국 뭐예요? 중용, 중간에 절충안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오차는 오차대로 적절히 줄이고 군집은 또 너무 많지 않아요. 그런 점이 어딜까요? 초반에는 군집이 한 개, 군집이 한 개라는 건다 하나로 묶는다는 의미죠. 큰 의미가 없는데 군집이 한 개일 때부터 두 개일 때는 급속도로 내려갑니다. 붕붕 내려가다가 이세개 군집부터 되면은 오차가 줄긴 하는데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줄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이 점이 바로보다 오타는 오타대로 적절히 줄이고 K는 K대로 적절히 낮은 바로 그 최적점이다라는 겁니다.
우린 이렇게 앨범 메소드를 활용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오늘 K 평균 분집화에 대해서 실습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나가도록 하고요. 뒤에 엑서사이즈들과 테마 2, 3는 다음 대면 수업 때 진행하기로 해요. 오늘 내용을 다 배웠기 때문에 혹시 풀어보고 싶으신 분들은 이 바로 다음 슬라이드가 엑서사이즈 1입니다. 1을 한번 각자 풀고 풀어보시고 싶은 분들은 풀고 다음 수업에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는 수요일에 강의실에서 만나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